뭐 저에 대한 칭찬을 좀 하고 뭐 일이 있어서 부족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늘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게 네. 전부네요, 그렇죠? 이병열차 안에서 사랑일 뿐야를 불렀던 가수 김민우입니다. 가수 김민우의 딸이자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. 상위 1% 안에 들 수 있는 영재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. 성취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활성화제 같은 거에 권유를 받아서 찐어른이다. 성격 성숙도가 100%가 나와서요. 어마어마하거든요. 엄마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떴는데 엄마의 빈자리를 통해서 민정이가 좀 더 일찍 성숙해진 것 같아요.